이번 판 간다면 진짜 초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완전히 이게 오히려 지금 킹현 선수가 터틀링으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의 급판왕을 보여주든가.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이크로 컨트롤에서 뒤지지 않아요. 자, 석재 올려놓고 지금 이 마을에 간 준비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잘 들어갔죠. 잘 들어왔어요. 사고 잘 들어왔어요. 와, 근데 플러스 기병이 왕신 혈통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안 죽어요. 와, 진짜 단단하다. 와, 상성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냥 상성을 씹어 먹고. 야, 푸푸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보고 나서 예, 밸런스 패치는 확실해졌네요. 벨패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프랑스 너프 먹을 수밖에 없어. 이 대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푸푸전. 푸적패. 예, 프랑스, 예, 푸적프. 프랑스의 적은 프랑스. 근데 지금은 잉글랜드가 또 하나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바베오님은 지금 확실하게, 예, 보여주고 있죠? 프랑스를 상대를 어떻게 하는지, 잉글랜드로. 자, 지금 보이시는 유저가 어느 순위까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세이더랑 경기 중인데 지금 아, 44위예요. 세계 글로벌 랭크 44위의 프랑스입니다. 굉장한 강적이네요. 44위 대 216위. 확실하게 키위안 선수보다 순위가 높아요. 이번 거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도 키위안 선수도 그동안 RTS 해온 짬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쉬운 상대 아닙니다. 키위안 선수도. 그래서 잘만 운영만 잘 한다면은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상대가 랭킹이 조금 세긴 하네요, 확실히. 랭킹이 좀 센데 아, 여기서 이겨낸다면은 예, 저는 승리장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로 점수를 뛰어넘는 키위안 선수의 무언가가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경기라서 이번 경기 예, 여러분들의 지금 절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또 이게 저번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연승전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은 경기 하면서 또 나름 경험치 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키위 선수가.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봤었는데 또 운영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하신 게 보였거든요. 이게 이분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를 이제 2번 이 시작하셨는데 키현 선수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운영법과 예, 게임을 우리 각종 고인물들에게 훈수 들어가면서 예, 맞으면서 배웠다고 하셨거든요, 인터뷰 때. 원래 RTS 게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셨고 지금 뭐 예, 2분 30초에 기병 갖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어우, 프랑스 무섭다, 무서워. 남쪽에 있는 빨간색 키위안 선수입니다. 정찰병으로 돌아다니면서 양 찾아보고 있긴 한데 양은 뭐 꽤나 있으니까 무난하게 양 내정하다가 그러고 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방어 그 다음 경기들은 어떻게 될지. 자, 요런 상황에서 또 프랑스 대 프랑스라 또 영국이 예전에는 또 프랑스의 약간 속국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또 영국의 또 계보가 이제 캠페인에서 나왔지만 이제 영국의 이 노르만 왕조의 이 윌리엄이 원래는 프랑스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신하였다가 영국의 왕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면서 동시에 약간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인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신하죠. 약간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거죠. 자,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양측의 기병 양성소가 4분대에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 최적화를 얼마나 네. 빨리 하면은 난 딱 5분 10초 걸렸는데.
헤라가 아마 에이지, 예, 지금 캐나다 출신의 프로인 헤라 선수가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2 때 굉장히 참 잘했던 선수였죠. 굉장히 메이저이기도 하고 헤라 선수한테 억대 연봉으로 페이스북 게이밍으로 넘어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그 키위 뭐지 그 또 매치 이벤트 매치가 있는데 뭐 해설 들어오는데 페이스북 게이밍으로만 방송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중계 이야기 많이 오고 있대요. 근데 프랑스 게이밍 그러니까 페이스북 게이밍이 좋은 것은 아니라서 아직까진 사실 무덤이죠 거기는. 네, 거기 갔다가는 좀 약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 나 돈 안 줘도 돼. 대신 애외 뽀를 할 거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헤라 선수 지금 마무리. 그래서 트위치에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e스포츠 판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위쪽에서 기사들과 정찰벽 똑같은 유저들 유닛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데요. 기사들 두 개 나왔죠. 자, 그래서 혹시나... 사실 회사들이 좀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자, 프랑스 병원들이 와가지고 차징 어택으로 함기 하나 더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아 못 잡았어요. 아 하나 잡았네요. 일꾼 하나 잡았습니다. 초반부터 아 확실하게 이 키위안 선수보다 더 공세적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키위안 선수가 지금 전장에 자기 본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자 차지. 아 게다가 지금 랜스컨까지 조금 많이 꼬였거든요. 지금 대개 상대 쪽 선수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상대 랜스 차징을 내 정찰병으로 흡수하면서 기사 자기 쪽 기사의 랜스 차징을 상대 편 기사에다 최대한 잘 꽂아주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지금 일꾼 많이 좀 소모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석재 빨리 캐야 됩니다. 석재 빨리 캐서 마을회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서 파란색 지형 쉐더 선수는 지금 석재 아직 안 캐고 있나요? 아 다행히 아직까지 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석재 빨리 캐서 이 마을회관으로 운영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일꾼이 잡혔기 때문에 운영적인 면에서 일단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약 100점 가량의 차이 약 예 80점 가량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또 본진 들어와서 일꾼도 잡아주고 와 방어적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키위안 선수예요. 와 이거 정말 상대 쪽 프랑스 실력이 확 나오네요. 이게 같은 팩션임에도 불구하고 유니콘으로해서 자 한국인 선수 우리 키위안 선수 응원합시다. 네 이겨라 이겨라. 진짜 개인 빠져. 개인 빠져. 와 아니, 이거 만약에 키위안 선수 지면요 저 키위안에서 전후 발화해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응원해서 흥이 빠졌다 지금. 이 로얄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바로 전화 때립니다 저. 아니 너 이거 흥이 빠졌으니까 너가 책임져 뭐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지금 빨리 채팅으로 빨리 단주하십시오. 아니 근데 뭐 털난 남자가 응원해준다고 뭐 좋습니까 그거 뭐? 그렇다고 여자가 응원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게임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봅시다. 꽤나 장 봐봐 지금 채팅 나오잖아. 로얄 개노잼. 와 개노잼. 참. 이번 판 간다면 진짜 초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완전히 이게 오히려 지금 키위안 선수가 터틀링으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의 끝판왕을 보여주든가.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이크로 컨트롤에서 뒤지지 않아요. 자 석재 올려놓고 지금 이 마을에 간 준비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위쪽에서는 세이더 쪽에서도 네 명이 지금 석재 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마을에 간 준비 중이에요. 근데 지금 견제 때문에 마을회관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 이거 지면 로얄 지분 50%. 참 제가 원격으로 뭐 저지라도 걸었습니까 지금. 자 들어와서 또 일꾼 아 나무캐도 일꾼들 쓰러지고요. 이거 성벽 쳐야겠는데요. 근데 또 성벽도 가격이 뭐 엄청 싼 건 아니고 그 성벽을 지을 시간 동안 상대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이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키위안 선수가 공격 들어갔던 거 아 프랑스 기사 마찬가지로 기사가 기사를 막습니다. 기사 물량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거 왜냐면 상대 쪽은 양성소를 하나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키위안 님이 최대한 창병 활용하면서 수비하면서 이게 창병이 기사보다 싸니까 그 남는 돈으로
좀 내정을 더 해가지고 마을회관 상대보다 먼저 가면은 어떻게든 초반 운영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창병. 창병으로 더 싼 가격에 싸게 방어해서 가성비를 끌고 가면서 운영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돼요. 키위안 선수가 지금 일단은 내정으로 점수를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일꾼 수가 33, 그리고 세이더 선수가 36. 예, 일꾼 수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왜냐면은 들어가는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창병이 군사력은 많은데, 예, 요렇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바로 운영 들어가는 거죠. 이 내정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키, 예, 키위 선수가 월, 뭐 제가 그만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 예, 그 야식 럼블 때보다 훨씬 더 잘해진 것 같아요. 그때도 1위 하셨지만. 점점 약간 일꾼들을 보호하듯이 심시티 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이런 와중에 또 공격을 또 들어갑니다. 네. 자 공격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운영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런 사이에 일꾼이 일을 못하고 있다? 점수 따라잡는 거죠. 지금 점수 역전했거든요 키위안 선수가. 기사 한 명 소모해가지고 점수 이만큼 따라잡았다? 좋죠. 그리고 아 도망가는데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점수 많이 따라잡았어요. 어 일단 정말 적재적소에 창병들을 골고루 배치해놔가지고 요 방어하는 모습 와 정말 좋습니다. 자 위쪽에서 아이고 기병들 좀 쓰러졌지만 창병들을 많이 뽑아서 티어 싸움에서 안 밀릴 준비해야 돼요. 티어 싸움에서. 그래서 석재만 300만 먹으면은 되는데 문제는 나무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나무 쪽이 좀 많이 적긴 해요 주민들이. 그리고 키위안 선수가 현재 일꾼이 막혔습니다. 인구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 석재 캐도록 지금 창병을 보고 들어왔고요. 이쪽에도 창병이 예 나무 위쪽에도 창병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집 지어서 일단은 어떻게 풀어냈습니다. 아 일단 쉐이더 선수가 참 이 기사권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또 기사 물량 위주로만 뽑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마을회관 하나가 먼저 올라갔어요. 아. 점수 차이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이더 선수가 다시 앞서고 있고요. 장병들 가지고 위쪽에서 일꾼들 좀 견제 들어갔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사들이 방어해 주면서 기사 잡혔고요. 예선전은 단판입니다. 아쉽게도 단판이에요. 일단 300 석지까지 다 모았어요. 키위 선수. 자 나무 캐던 아 바로 나무 캐러 다시 들어오면서 빠르게 마을회관 늘릴 준비해야죠. 석재가 지금 키위안 선수가 370 모였거든요. 마을회관 지을 준비가 됐고 마을회관 짓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위치 자체가 이쪽은 사슴과 나무 그리고 위쪽에 재문소까지 좀 커버칠 수 있는 분위기고 이쪽은 나무 쪽에다가 일단 어떻게든 예, 나무를 뽑아주면서 아마 여기 근처에 농장을 짓겠네요. 밥까지 커버가 되는 거리는 아니라서. 그쵸. 나 괜히 또 사슴을 먹으러 나간다는 게 주민들이 굉장히 또 약간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농장이 목재를 많이 먹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게 농장이라서 이게 마을회관에 붙여지면은 또 그만큼 그런 거리도 늘어난다는 거라 안전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자 키위안 선수가 정확하게 기병을 지금 버렸어요. 기병 메타를 딱 버리고 딱 두 명만 안에 계속 뽑아야 되는 주면서 두 명 정도만 적진 기지에 보내주면서 테러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네. 잡지 못하지만 생산을 잠깐 멈춰내는 딱 그 정도로만 플레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어야 돼요. 약한 점수는 300점 가량 차이가 나는 가운데. 두 명이 딱 들어가서 탕탕 치면 잡잖아요. 그럼 또 빠졌다가 16초 뒤에 다시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창병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창병의 개수예요. 창병이 얼마나 터틀링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 상대편의 레이드를 잘하는지. 지금 기지 레이드 쪽에서는 확실히 키위안 선수가 좋거든요. 그죠. 자신은 정말 창병들로 단단하게 방어를 굳혀놓고 올 기병인 상대는 이런 방어망에 이렇게 구멍들이 다 뚫려있죠.
그러면서 내 농장 하나씩 밀려가 줍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키위안 선수가 지금 300점 차이에서 200점 차이로 줄어들었는데 여기가 위험해요. 바로 마을에 가나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기병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저, 지금 여기를 두 마리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가성비를 뽑아내는데 이쪽은 이만한 유닛들로 가성비를 못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점수가 깎여먹고 100점 차까지 줄여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창병의 가성비 운영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 내정하면서도 아까 기사 두 개로 계속 상대 찔러주는 플레이도 상당히 컸죠. 자 여기서 일꾼 빠르게 또 본진 안에 들어가야죠. 다다다당 한두 마리 잡히겠습니다만 창병들이 창 앞으로 걸어두고 쫓아가줍니다. 일꾼들 빠져야죠. 본진으로 들어가야죠. 자, 아 기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격차가 또다시 300점으로 이번 판 진짜 치열하다. 어떡하냐. 야 일단은 일꾼 수 차이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키위안 선수 일꾼이 현재 54 그리고 쉐이더 쪽에서 57. 아 3명 정도 차이 나요. 많이 따라잡긴 했어요. 기사도 여기서 예 한 기 또 맛 쓰러지고요. 네, 아 왼쪽에 그리고 키위 아 왼쪽에 창변도 거래해주고 아 여기서 사슴도 채집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좀 과감한 확장이 아닌가 싶은데 좀 과감한 확장을 잘 뚫어만 해준다면 자 오고 있는데요 창변들 많거든요. 최대한 아 주민에 집중해줍니다. 야 진짜 원래 저런 식으로 어거지로 주민 때려잡으면은 유닛들 체력이 많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한타 불리해지거든. 근데 기사도의 존재 덕분에 저런 플레이를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점. 정말 기사를 험하게 굴릴 수 있어요. 프랑스가 기사도 덕분에. 자 오른쪽에서는 기사. 일단 기사 수가 많은데 사실상 지금 기사 가성비를 못 뽑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따비는데 지금 어떻게든 돈을 써서 티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지금 키위안 선수가 티어 싸움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분당 수입 차이가 나무가 키위안 선수가 훨씬 더 웃돌고요. 금이랑 식량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운영을 진짜 잘해주네요. 예. 마을에 간도 올라갔고 창명들 내려오면서 자 방어 좋죠? 방어 좋아요. 키위안 선수가 많이 따라잡았다. 하지만 네, 여전히 300점 정도 초소로 상대가 기병 오는 걸 다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기병들이 많다 보니까 파란색 진영 쪽에 쉐이더 선수가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과감하거든요. 네. 밥을 엄청나게 지금 몰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OM 시리즈가 영역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죠.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면은 내가 영역을 다 지배한다는 뜻이고 거기서 자유롭게 저렇게 사슴 같은 거 미리 다 땡겨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금 추가로 캐고 있고요. 왼쪽에서 전투가 일어나지만 자 시간 끌기 사실상 이건 시간 끌기 창병 오는 있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창병 보자마자 바로 반응할 거예요. 잘 들어갔어요. 살고 잘 들어갔어요. 이거 멀티태기 잠깐 늦었죠. 멀티덱이 잠깐 지었어요. 여기 들어가면서 우리 돈 먹는 하마들 잡아먹었습니다. 조금 와 근데 또 전투에서 빠지는데 얼마나 됐다고 저거 바로 회복되냐. 저거 정말 기사도가 아. 자 키위안 선수 인구한도에 멈췄고요. 자 집 지어주면서 자 금은 됐고 식량을 많이 모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쉐이더 선수 기사 계속 뽑아제 끼고 있느라 식량이 조금 100 이거 티어 싸움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이거 잘하면 그래서 누가 3시대를 먼저 가느냐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예, 기사 지금 왕실 기사가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정말... 예 창병이 나오고 있고 뭐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기사의 양보다는 사실 창병의 양을 좀 더 신경을 쓰는 중이라 자 하지만 기병이 많은 건 기사가들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근데 창병이 대응할 수 있는 쪽도 많아서 요거 잡아만 먹는다? 마을 회관도 두 개다? 먼저 3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조금씩 확장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일꾼들 보호하기 위한 창병들 한타 한번 들어갑니다. 한타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마 양쪽 다 궁수까지 가기에는 무리수였어요. 요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마 승부수를 보면서 3티어 누가 먼저 가느냐에 싸움 들어갈 겁니다. 자, 식량 50 남았거든요. 3티어까지? 아니군요. 급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또. 세이더. 반면에 여기서는 아, 창병 뽑아내느라고 식량이 또 부족합니다. 또 인구 한도에 멈췄고요. 일꾼수 65. 쉐이더 일꾼수 85. 테러 가야 돼요. 테러 가야 돼요. 네. 일단 먼저 30대 올라가 줍니다.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만드실 수 있죠. 네. 지금 잠깐 동안 멈춤거리는 사이에 예, 길드 회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점수차 동 역전 상황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티어를 먼저 올라갔다.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일꾼 차이가 나지만 이제 고퀄리티의 유닛들로 석궁병 나오잖아요. 석궁이 나오면 저 기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석궁병이나 예, 이런 거에 투자할 때거든요. 요 시대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여기 베테랑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테랑 업그레이드가 정말 가장 효율이 좋은 업그레이드죠. 체력도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방어력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능력치가 그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환타를 한번 걸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랑스는 그게 공짜라는 거. 네, 공업이 공짜죠. 자, 먼저 올라갔는데 올라간 거는 이 길드 회관이잖아요. 네, 저 길드 회관도 자동으로 이제 자원을 생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좀 시간마다 계속 쌓이는데 쌓일수록 점점 더 빨라져요. 그다음 일정 시점에 그걸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지금 20초마다 자원 40을 준다고 적혀 있는데 길드니 이제 점점 쌓일수록 저 20초마다 자원 40이 아니라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갈려집니다. 여기서 세이더는 길드 회관 갔네요. 여기 길드 회관 왕실 연구소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업그레이드를 미리 할 수 있는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4시대 업그레이드를 조금 미리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뽑는 게 왕실 혈통으로 갑니다. 요걸로다면 기사 상대하기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석궁병이 나온다면 지금 궁사가 궁사 양성 나오고 야 나오네요. 아바레스트 병. 예, 네. 완벽한 카운터를 유닛을 일단 준비해 줍니다. 슬슬 이제 서로 3시대의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쉐이더 선수는 지금 궁수 양성소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 기병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쉐이더 선수 여기서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 그냥 왕실 기사한테 투자를 하는 쪽이에요. 정말 이 아바리스트가 정말 잘만 먹혀준다면은 이게 완전 해서 대승을 거가 떠요. 야 근데 여기 왕실 기사들이 일꾼을 안 잡고 감추어서 잡는 건 조금 아쉬운데요, 김현 선수. 상대의 시야부터 확실히 뭐 제압을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아 많아요. 슬슬 병력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기사가 금 먹는 돼지거든요. 이게 개당 100씩 먹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돈이 고급 유닛입니다. 정말 고급 보디. 네, 그래도 기한 선수 지금 기사계지 꽤 효율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저 기사를 최대한 살려 나오면은 빠져 나옵니다. 와 이걸 빠져 나옵니다. 기가 막힌 네. 컨트롤이네요. 이니셜 D. 예, 키위안 선수의 이니셜 D. 아 분노의 찬스 쫓아오는데 나 잡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거 양동 작전입니다. 왼쪽에 지금 기사 3명 있어요. 요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동 작전으로.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 능력이죠. 두 군데의 견제, 동시 견제. 그래서 그 사이에 바로 안착합니다. 차징, 랜스 차징 잡고. 아 일꾼 잡아내주네요.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어우 주민들이 점점 죽어나가죠. 거기에 또 휘둘리는 쉐이더 선수. 지금 키이안 선수가 요 랜드마크 요 선택을 정말 잘한 게 길드웨건 선택을 정말 잘한 게 업그레이드보다는 후반전 가면은 사실상 내정 싸움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짝 아쉬운 게 병만 한 번 더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대쪽은 벽 치고 있거든요. 바쁘게. 네. 아 근데 와 왕실 기사가 체력이 310까지 올라갔어요. 반면에 요 업그레이드가 여기 있던 이 왕실 연구소의 업그레이드 하나가 체력을 엄청 펌핑 시켜주네요. 네,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창병도 많고 아바레스트 병도 준비되어 있는 키이안 님이기 때문에 한타 크게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중앙 쪽으로밖에 이제 싸움을 못하게 지금 걸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뒤통수는 안 된다. 키위안 쉐이더 선수 막강의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계속 기병 양성소예요. 어 병력 그리고 아 많아요. 꽤 많아요. 꽤가 아니라 근데 너무 많은데요 지금 프랑스? 네 엄청난 기병의 물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 성체 올라갑니다. 이거 못 봤어요 일단 아직 저 성체 올라가는 거. 성지 옆에다가 성체를 지어주는데요. 이거 성지... 지어지기만 한다면은 상대 기병의 돌격을 아주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아바레스 병이 지금 14명. 아바레스 병이 14명. 자, 요거 아주 흥미진진한 전투가 지금 코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토너먼트 보는 이유 이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고수들끼리 떨어질 사람들을 떨어뜨리면서 고수들끼리 맞붙어지고 그 고수들끼리의 호각을 다투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석궁병이랑 아 이거 지금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망고들만 잘 보호해준다면. 근데 아 여기서 정찰이 들어옵니다. 아 딱 근데 정말 황금적으로 지금 병력들이 빠졌기 때문에 성체도 이제 막 지어졌고 정찰병이 여기 있는 병력들을 눈치 못했어요. 아 올라갔습니다 성체. 또 프랑스 하면 성체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데요. 성체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 기병 양성소와 군사 양성소를 지으면은 거기서 뽑는 유닛들은 25% 할인됩니다. 이래서 이제 프랑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이시죠? 근데 석궁병들이 두루룩 하잖아요? 그냥 녹아나요. 이제 창병들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프랑스 기병들이 도망갈 때입니다. 지금 근데 원거리 병사들이 준비가 안 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제이더 선수. 근데 문제는 쉐이더 선수 기병들이 키위안이 기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요거 벽을 치냐 안 치냐의 싸움인데 방어하는 병력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너무 멀어요. 멀어요 멀어요 멀어요. 자 찌르기 들어왔습니다. 이쪽 찌르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맛 기병으로 일단은 쫓아내주면서 멀티태스킹 싸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투 준비 슬슬 해야죠. 예, 대규모 격돌리 준비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수를 잃지 않고 일단 쫓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것도 빠져내주고. 하지만 계속 이런 거에 안 휘둘리려면 벽을 쳐야 된다는 거. 지금 창병들도 베테랑 창병이기 때문에 아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추가 데미지가 18씩 들어와가지고 데미지를 29씩 넣기 때문에 창병들이. 그리고 베테랑 기마병. 아 가성비에 살짝 요거 약간 그거죠. 원가절감 좀 들어갔죠? 나 기사인 줄 알았지? 사실 기마야. 사실 기마병이야. 예 원가절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트레비스 나왔습니다. 트레비스 나온다는 얘기는 이 성체를 때려주기 위함이겠죠? 네. 트레비스 두 대가 또 때리기 시작하면은 또 성체 무너지는 건 또 금방이에요 이건. 자 지금 승부수 띄워내줘야 돼요. 승부수 띄워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왜냐면은 트레비스 때리기 시작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200. 쉐이더 선수 200 인구수 채웠고요. 키위안 선수 200. 이제 전투뿐입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근데 벽을 좀 이상하게 쳤거든요? 왜냐면 성지가 다 우리 쪽이야. 어차피 성지 플레이 승리가 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친 것 같아요. 자 성체만 방어 잘해주면서 성체 공성 들어간 시점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거는 공격하러 나와야 되는 거는 키이안님이 되었습니다. 자 트레비스까지만 파괴해봅시다. 4시대 올라간 키위안 선수. 자 트레비스를 잡기 위한 스프링 가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포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자 계속 수리하고 있거든요. 자원은 지금 워낙 많은 병력들이 지금 일꾼들 43명 정도가 지금 놀고 있는데 저거 걸어주고 들어가야 돼요. 공성추 나오고 있고요.
정면 싸움 해볼만 한데? 저는 정면, 아직 정찰이 안 돼서 못 봐서 그렇지, 원거리 병력들이 없어요. 네, 좀 만전을 기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키이안님 또 기병이 또 굉장히 휘둘립니다. 본진 안에서 상대 또 창병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긴 하지만은 속과 딸리죠. 창병들은 어떻게든 지금 성체를 계속 수리해주고 있긴 한데, 또 이번 대학에 와서 바뀐 게 성체를 수리할 때 뭐 석재가 안 들어갑니다. 원래 석재가 들어갔는데 이제 모든 건물을 그냥 수리할 때 나무만 들어간다는 점. 사실상 그냥 예, 보이는 것만 대충 나무로 뚝딱뚝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벽 한 번만 더 치면 되는데 저 기사들한테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빅토 선수랑 경기할 때도 자주 보였던 모습인데, 아, 아직 요 AOM 시리즈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벽 치는 거가 너무 안 익숙한 게 아닌가 지금 키위 선수가. 자, 그래서 참다 참다가 일단은 쉐이더 선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위쪽에 벽 부시면서 자 공격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방어만으로는 예, 양쪽 다 제국시되고 위쪽에 성체 지어지고 있는 프랑스 쉐이더 선수. 네, 저거를 공격하러 가죠. 자, 기마병 가면서 병력들 뭐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에 자 아바레스 병이 예 기병들 다 녹일 거예요. 공성추 올라가서 예 성체 두둑 때려줄 생각하고 있고요. 와, 근데 프랑스 기병이 왕실 셜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안 죽어요. 와, 진짜 단단하다. 와, 상성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냥 상성을 씹어 먹고. 자, 아바레스 병 지금 예 대형 방패 올라가야. 아, 역시 기병인가, 상성을 씹어 먹을 정도로 기병인가, 프랑스 너프만이 답인가. 아, 결국 프랑스를 이기는 건 프랑스다 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대포 나왔는데요. 아, 여기서 베테랑 총 통명이 나왔습니다. 빵빵 쏘죠. 프랑스가 66 방어 업그레이드 다 되어 있고요. 와, 체력이 310이에요. 와, 정말 엄청난 체력이죠. 거의 뭐 거의 준 코끼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대포 가지고 트리플 스스 일단 파괴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쉐이더 선수 성체 하나씩 점점 앞으로 알바키션 하면서 저쪽 금강까지 가주는 모습. 전진 성체로 가면서 상대편 우리 키위안 선수보다 더 지역을 점령하려는 모습입니다. 아빠 무서운데요. 일단 이쪽 믿어볼 건 대포입니다. 일단 대포 화력 나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아, 대포가 아프긴 아파요. 진짜 공격력이 무시무시해서. 일단 문제 상대도 뽑았다는 거. 그래서 약간 그 대포끼리의 약간 그 싸움에서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기마병이 지금 올라가는데 기사가 아니라 기마병입니다. 키위안 선수 지금 금 있는 게 없거든요. 자, 여기 있는 요 금, 요 8천짜리 금, 요거를 먹고 있는 건 쉐이더 선수입니다. 딱 길드 회관 쪽에 자원이 조금 쌓여있긴 하거든요. 당장 급하면 길드 회관에서 바로 이제 금을 수확해가지고 쓸 수 있긴 한데, 지금 아까 너무 견제를 당해가지고 약간 지금 그 식량도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민들이 자꾸 기사한테 견제 당해가지고. 또, 아, 이쪽도 지금 정예 왕실 기사. 지금 완전한 풀업입니다. 완전한 풀업. 예, 황금색 헤어 하이바를 쓰고 있다는 건 진짜 풀업 끝판왕이 다 되어 있어요. 예, 종결자가 지금 와버렸네요. 364. 와, 정말 어마무시한 체력이다. 네 마리 있으면 이게 하나의 코끼리거든요, 그냥. 와, 근데 대포도 쏘니까 저 연기가 자욱하게 끼는 게 정말 멋있게 하네, 이펙트가. 아, 그래, 대포 쏴가지고. 예, 네. 대포 쏴가지고 잡아냅니다. 어, 너가 기병이든 뭐든 상관없어. 난 대포야. 뻥! 자, 키위안 선수의 대포 요거 보호하고 쏴야죠. 근데 너무 많아요. 성체 무너집니다.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는 기병의 공세를 막을 수가. 와, 총 투명을 이렇게 쏘는데 프랑스. 와, 이게 정말 망실 혈통이 좋은 게 정예 기마병도 막 올라가가 준 특수 유닛이 되거든요. 프랑스를 기마병이라고 하면은 체력이 진짜 다 높습니다. 이 창병으로 지금 들이박는데 창병 상승도 안 먹을 만큼. 자, 물 밀듯이, 예, 밀치듯하게 들어오는 프랑스. 자, 뒤에 급하게 백업용으로 바로 성체 올려주는 키위 선수. 야, 바로 이렇게 성체 지어주는 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아무리 써도 써도 죽지를 않아요. 너무 방어력이 단단하거든요. 야, 정말 이 왕실 혈통 업그레이드가 진짜 기가 막힌 업그레이드네요. 여기 이 금사라기, 요 금을 지금 키위안 선수 금이 없습니다. 20일밖에 없어요. 네, 모든 금광도 말랐고 저 8천짜리 금광도 원래 키위 선수가 먹어야 되는데 뺏겨버린 이상 이게 답이 없죠. 그래서 AOM이 영역 싸움이에요. 싸움에서 내가 밀리면은 내 영역을 뺏기게 되고 영역을 뺏기게 되면 자원을 주기 때문에 싸움에서 져버리니까 저 금광을 그냥 눈뜨고 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키위안 선수 뭔가 하나의 희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벽 친 거 그냥 예, 뚫어버리는군요. 쉐이더 선수가 지금 군사 유닛이 63명이에요. 자,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쉐이더 선수의 기병들 대포로 막아보지만 대포까지 달려가버리는. 네, 아, 마을 대포를 지켜줄 친구들이 없습니다. 창병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도망차 해보지만 대포. 최대한 수리하면서 대포를 살려라. 왜냐면 너무 굉장히 고가치 유닛이거든요. 엄청 비싼 대포가. 수리하지만 아이고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진짜 프랑스의 기병대가 정말 최고의 군대입니다. 모든 걸, 예, 이 말발굽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시체 뿌립니다. 아, 그러면서 상대 쪽 깊숙이 파고들면서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래도 키위안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킵니다. 야, 진짜 상대 선수가 정말 후반전 우정에 가서 이 초중반, 저 초반과 초중반전에 진짜 키위안 선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가는, 운영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벽 치면서 내전까지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내주는 프랑스가 매섭네요, 정말. 아, 이건 정말 이 AOM 시리즈에 대한 경험치의 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다. 자, 이렇게 해서 키위안 선수를 뚫고 우리 예, 쉐이더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온 키위안 선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